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도 관상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선하지 않으면 일찍 죽는 관상. 어떤 사람이 선하거나 일찍 죽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는 얼굴 중에서 코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콧잔 등에 검은 점이 있거나 굴절이 있고 또한 코가 살이 없어 풍성하지 못한 코, 코로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콧잔 등에 검은 점이 있는 여성들은 굉장히 미인이 많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법에서는 이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콧잔 등에 점이 있거나 굴절, 코는 반듯해야지 좋습니다. 코는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코는 오악 중에 하나입니다. 오악. 중악 토산이죠.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중악 토산이라고 합니다. 오악이란 것은 이마, 양광골, 코, 턱. 이게 다섯 개죠. 그리고 산은 소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부위 중에 솟아야 될 곳, 반드시 솟아야 될 곳이 다섯 군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코는 얼굴의 중심에 있죠. 그래서 중악 토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이 휘었다고 보십시오. 산 능선이 막 이렇게 휘었다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좋은 산이라고 할수 없죠.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기운이 이마에서 산을 타고 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산이 반듯해야지 그 기운이 오롯이 반듯하게 입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코는 굴절이 있으면 안 되고 반듯해야지 좋은 것입니다. 또한 코가 살이 없어 풍성하지 못한 자. 코는 토산이라고 그랬죠? 흙입니다. 흙, 토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살이 뼈를 잘 감싸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위가 반은 산악하고 바위가 없이 흙으로 전부 된 산. 이게 더 풍성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초목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동식물이 많은 경우고, 바위가 많은 산은 초목이 잘 자라지 못하죠.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산이 험한 산입니다. 험하죠? 그래서 관상학에서는 이런 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산은 살이 없고 뼈가 튀어나온 거죠. 돌출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코는 재배궁입니다. 재물을 관장하죠. 살은 돈입니다. 근데 이 재물을 관장하는 이 코에 살이 없이 뼈만 있다고 하게 되면 재물이 없는 거죠.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일찍 죽는 사람들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재배궁, 코가 이렇게 좋은 코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재배궁이 빈약하거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풍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풍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는 반드시 살이 적당히 있어야 되고 그 탄력이 있어야 되고 기세 기운이 넘쳐나야 돼 좋은 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코 빈약하죠? 이 코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풍성하죠? 이런 분이 재물운이 좋은 것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빈상이죠? 가난한 그런 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하지 않으면 일찍 죽는 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